네,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쪽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. 일단 미국에서는 오늘 2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. 지표가 한 가지 발표가 되는데 일단 1월의 산업 생산 지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1.4% 증가세를 나타내는데요. 12월에 비해서 한 달만 다시 한번 증가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 나오는 2월의 산업 생산 지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페덱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특히나 많은 미국의 월가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JP모건 측에서는 이 올해 토픽 은 페덱스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312달러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나오는 페덱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. 오늘이 1일차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뭐 이야기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 이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환경부 측에서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인 XEV 트렌드 코리아 2022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. 이곳에서 또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, 어떻게 기사화가 되는지, 그리고 또 주가의 흐름에는 어떻게 영향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 인터배터리 2022가 오늘부터 개막이 됩니다. 국내 유례 배터리 전문 전시회로 새로운 기술을 이번에는 선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터배터리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.